내년 2월부터 청소년들에게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학원과 독서실 등 적용 장소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벌어진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 이후 백신 접종률이 낮은 소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의하면 최근 2주간 12세에서 17세 코로나19 확진자가 3천여 명을 차지하며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10대가 가장 많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백신 접종 완료율은 30% 수준.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가운데 학교와 학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저 학생 백신 패스에 대해서 언젠가는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게 지금 도입하는 건 좀 빠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지금 변이도 계속 생기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정부가 결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백신을 맞았는데 일단 돌파 감염의 위험도 있고 지금 오미크론 변이도 지금 국내에 착륙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 학원도 아직 백신을 안 맞은 친구가 있는데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정부가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위험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방역 패스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백신을 못 맞는 상황인데 방역 패스 돌입으로 예를 들어 학원이나 독서실 같은 거를 못 누르게 되면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못 누르게 돼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 역시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방역 패스 확대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적용 대상이 학원과 독서실 등이 포함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원격 수업으로 심화된 학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작용이 가장 우려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가 13살인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학습권에 대한 문제는 좀 기본적으로 자율 선택의 의지가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애들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맞아야 되나도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걱정도 되고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른처럼 이렇게 면역력이 강한 게 아니니까. 방역당국은 오는 13일부터 2주간 백신 접종 집중 지원 주간으로 정했지만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접종에 대한 반발이 심한 상황. 정부는 방역패스가 학생들의 감염을 보호하는 가치가 크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CNB 뉴스 정원기입니다.